절대적 윤리관은 대통령, 임금, 부모님, 스승. 이거는 절대적 윤리관에 속해. 그래서 4년이 지나도 금방 그 대통령을 노무현이가 잘했다, 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어. 한 10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 노무현이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, 못했다 이제 국민들이 조금 알게 돼.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잘했다 못했다 무슨 냄비뚜껑처럼 이런 판단이 어디 있어?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건 내가 퇴임하고 나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한 3, 40년 후에 적어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라 이거야.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을 만들어서 대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보니까 그 물이 잘 빠지네. 논이 많이 범람을 안 했다. 그런 걸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평가하라 이거야. 사대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. 사대강 하겠다는 사람한테 뭐 그냥 막. 그래서 대통령이 한 일은 적어도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역사가 그를 평가해야지. 뽑은 사람들이 즉시 금방 마음에 하나 안 든다고 바꿔라, 뭐 해라, 뭐 끄집어내려,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.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잖아요. 맞죠? 아니죠? 근데 왜 여러분한테 내가 대통령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러나? 맞는 말이죠? 만약에 내가 대통령 된다면